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탁 멈추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섬유화세포가 노화된 섬유화세포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충격적이죠. 노화된 섬유화세포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나이를 서서로 먹어가면서 생기는 내인성 노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외인성 노화, 그 외부적인 요인은 자외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섬유화세포입니다. 실제로 이 섬유화세포는 진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완전 메인 주축 역할을 하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뿐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진피의 전체적인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요, 콜라겐도 줄죠, 엘라스틴도 깨지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잡아당겨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다 주니까 볼륨이 줄고 그런 것들이 주름도 만들고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막 이렇게 얇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의 모든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피부 섬유화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겉에 있는 표피는 한번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져서 탈락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간 계속 끊임없이 분화를 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를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가지만 피부 섬유화세포는 평생 동안 한 5, 60번 정도의 분열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게 분열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분열을 쭉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탁 멈추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노화된 섬유화세포라고 해서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손상을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프로그램드 셀 데스, 즉 우리가 세포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즉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에이포프토시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섬유화세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즉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SASP라고 해서 Senescent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건강한 섬유화세포에서 나온 것과는 완전 다른 패턴의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라든지 각질 세포라든지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 세포도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 같은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피랑 진피를 구별을 딱 해놓는 아주 튼튼한 막이 있죠. 진피, 표피 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개를 딱 잘 묶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콜라겐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면서 되게 느슨하게 만들거나 문제가 되니까 점점 평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되게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 반응, 피부에 활성산소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피부의 노화가 상당히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부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얘가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쯤 동시에 다 그냥 그 활동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상당히 빨리 먼저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DNA 손상입니다. 이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게 뭐죠? 바로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계속 반복적으로 손상을 주다 보면 회복하려는 힘도 막 생기게 되고 세포 분열이 과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텔로미어라가 짧아지면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이 막 분비가 되면서 분열이 계속 돼야 되는 세포에서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게끔 딱 중간에 멈춰버리는,
자, 기능을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를 내가 상당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런 세네셀트5로블라스트가 상당히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피부의 노화는 상당히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유화세포를 제가 얘기할 때 지금 피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뼈라든지 인대나 근육 그리고 우리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콜라겐이 덮고 있습니다. 콜라겐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데 다 콜라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이 바로 이런 섬유화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섬유화세포의 노화된 상태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염증성 물질도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노화와 관계된 질병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몸의 모든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방금 그 중에 자외선은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세포 내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미토콘드리안 디스펑션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딱 떨어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잘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요. 섬유화세포가 노화된 섬유화세포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제대로 눌러주거나 억제만 할 수만 있다면 노화된 섬유화세포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건강하게 하려면 음식 적게 먹어라,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근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음식에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해야 돼요. 자, 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늘게 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쉬지 않아 활성산소는 높아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 활성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점점 이 세포의 손상들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은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꽈득 찰 정도로 먹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죠. 요즘 간헐적 단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음식을 먹고 자기 전에 야식을 안 먹고 쭉 아침까지 음식을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태가 되기만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오버로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 들어왔을 때 다시 애들이 활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너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애한테 갑자기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소식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당히 좀 줄게 되고 정말 필요로 할 때 확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유산소를 하게 되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조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 안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조금씩 나오는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외부적인 자극에 약간 계속적인 스트레스나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그 정도의 스트레스와 자극은 우리한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주고 적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운동을 적당히 좀 늘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나중에 좀 더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고요.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뭔가 몸이 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운동,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이 운동이 또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훨씬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끊임없이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과도한 운동, 즉 우리가 너무 지칠 정도로 아,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 막 진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죠. 너무 지칠 때까지 하는 그런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그다음 지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적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뭐 C, E, 레스베라트롤, 뭐 퀘르세틴, 뭐 망간, 구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먹는 비타민C 잘 하세요. 좀 고용량으로 드세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활성산소를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만들게끔 해주는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리포산 같은 미네랄과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한테 마그네슘 주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시작인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TCA 사이클이 쫙 돌게 되고 그 사이클로 인해서 에너지가 쫙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딱 오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타민 B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미네랄들을 조금 더 복용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드시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뭐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좀 하고 있는 시술, 이야기하고 있는 시술 바로 주베룩이죠. 자, 이 주베룩이 실험상에서 결과를 보니까요. 주베룩을 주사를 했을 때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세포거든요. 바로 어떤 세포로 가느냐 봤더니 바로 피부 섬유아세포로 새로 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피부 섬유아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분열되는 속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세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베룩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 새로운 섬유아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노화된 피부 섬유아세포에 비해서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좀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즉, 우리가 피부 노화를 좀 더 억제하고 예방하는 포인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시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어떤 거? 피부에 대한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항산화제 먹고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네랄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잘 챙겨 드시고 또 운동과 소식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피부 노화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새로운 섬유아세포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전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베룩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반복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좀 더 근거를 좀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피부 건강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